결혼 왜 하셨어요? 그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한 번 만났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거의 강간이죠, 강간.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뭐 엄마는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 시집 가기 전은 그나마 어쨌든 저렇든 네. 그래도 뭐 그닥 시집 안 갔을 때도 그렇게 편한 인생은 아니었어. 네. 그런데 시집 가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네, 맞아요. 차라리 안 가는 것보다 못됐단 말을 하는 거지. 네, 너무 힘들었어. 시집 가서 딱 이런 말이 있지. 우리가 대릴사이라 그래야 되나, 신랑이? 네. 딱 그 짝이야. 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신랑이 돈이 필요하면, 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면은, 엄마는 돈이야. 엄마는 와이프가 아니라, 엄마는 돈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엄마의 친정은 신랑의 네. 돈이야, 돈. 네. 응?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참, 엄마 참 외로웠겠어. 힘들었어요. 그리고 참, 같은 여자라서 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네. 참 비관스럽겠다. 어? 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밖에서, 뭐, 잔다, 예를 들어서. 네. 사업도 사업이 있지만, 내 사업한다고 돈 뜯어가가지고, 반은 사업이요, 반은 다른 여자한테 돈 대주고 있네. 지 돈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또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러니까 기회 아니고 그만 대답하세요. 네, 맞아요. 예, 시간이 네. 오늘 양해를 구해주세요. 네, 네, 네.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네, 네, 네. 좀 오늘 엄마 양해 구할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긴 것만 대답하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 애기를 안고 나서 엄마는 애기를 혼자 키웠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혼자 눈물을 흘려서 지금 눈이 쓰라래요. 네. 우는 세월이 너무 많아서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내 친정을 내 엄마가 고생고생해서 네. 일고는 내 친정의 재산은 반 넘게 네. 신랑이 다 헤쳐먹었어요. 네, 맞죠? 네, 맞아요. 응? 네. 내 엄마가 예를 들어서 강주를 이고 생선장사를 했다든지 네. 강주를 이고 뭐 콩장사를 했다든지 네. 이것저것 네. 안 하게 보이는 장사가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의 고생으로다가 그만큼 집을 일고났어. 네. 일고났는데 네. 사이 하나 잘못 들어서 네. 아버지는 생 가슴형 앓고 있고 네. 엄마는 내 신랑 얼굴 쳐다본 지가 언젠지 몰라. 네. 얼굴 쳐다보기는 보겠지. 네. 내 말은 그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만난 음식 먹으면서 네. 하하하 웃으면서 네. 얼굴 쳐다본 지가 언젠지 몰라. 네. 신랑이 엄마를 딱 필요할 때는 네. 돈. 돈 필요할 때 네. 그때 엄마 찾아와서 한 15일이나 한 달은 잘해줄 거야. 없는 거 있는 거 정말 잘할 거야. 네. 그쵸? 네. 그 후로는 엄마한테 잘해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너무 안 맞아서 네. 일단은 너무 안 맞아서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네. 애기들 때문에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아빠 없는 네.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네. 엄마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살아는 엄마 인생도 불쌍하지만 네. 엄마가 거기서 조금 판단을 빨리 잘했더라면 애들이 조금 하나같이 하나는 우울하고 하나는 성격이 너무 난폭해 네. 그렇게 들어주는 않을 거야. 네. 내 아버지랑 애들이 치들리지 내 아버지를 네. 아버지를 존경하는 애들은 없어.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네. 잘못한 선택도 있어. 그리고 집안에 내년 정도에 네. 내년 3살 정도에 네. 아마 집안에 초상날이 있을 거야. 엄마네 집안에 상은 지금 엄마가 이미 상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 전까지 신랑한테 돈 다 받으세요. 이미 신랑은 남남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받기가 힘들어요. 응? 돈이 있어야 받죠. 그러니까 받으세요. 어쨌든 받으세요. 네. 내 아버지 가시는 길에 네. 한이라도 네. 풀어주고 가라고 말을 하는 거고 네. 또 엄마가 지금 엄마의 인생 플러스 네. 또 한 가지는 딸. 네. 참 엄마도 미련한 인생 진짜 많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응?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없는 사이를 만났다면 네. 없는 사이로 너네들 사글스를 살아더라도 그러니까 너네들 살아 해야지 뭐하러 엄마 집에 끌고 들어와서 그 오지랖을 떨고 매일 둘이 싸움 소리 들어. 그리고 어디 건방지게 장모가 있는데 사위놈이 어디서 딸하고 싸우고 있어. 그 엄마 무시하는 거지. 안 그래? 싸우려면 죽어 엄마가 없을 때 싸워야지. 엄마 있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게 자식이야? 그건 아니잖아.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이 그 치고받고 싸운 거지 뭘 아니야. 감싸주고 감싸줘요. 감싸주지 말아요. 어? 그럼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낫네요. 훨씬 나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얘기들이 어? 있으니까 앞 걔네들. 얘기 때 엄마가 그 인생 엄마 인생 조졌죠. 예. 딸도 엄마 인생처럼 조지게 만들어요. 엄마 집 이상 엄마 신랑도 그렇고 엄마 사이도 그렇고 돈 보고 사는 인생밖에 안 돼.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이는 딸한테 사이가 너무 무능력해. 네 맞아요. 너무 뭘 하려면 깨울어. 네. 그러니까 딸은 성격이 약간 급하거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딸은 부지런히 돈 벌어서 네. 우리 분가했어. 네. 엄마 집에서 살지 말자는 주의고. 네. 알아요? 네. 사이라는 새끼는 그냥 세월 안 되어라. 네 맞아요. 어? 근데 엄마 그 성격은 내 신랑한테도 본 성격 내 신랑 똑같이 보는 것 같아. 맞아요. 안 그래? 맞죠? 네. 어? 근데 엄마는 딱 그래.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어쩌면 부모 속을 그리 빡빡 새기고 살았어요. 딱 여기서 엄마 사이를 보니까 내 아버지한테 내 엄마한테 얼마나 엄마 못되게 하고 산지 알겠죠? 응? 어? 그러니 오늘이라도 가서 실내 사이 눈치를 내보십니까? 어? 엄마 집에서 사이 데리고 살면서 사이 눈치 봐요? 얘는 싹수가 틀린 아이예요. 주문 줄수록 받기만 원하는 애. 이게 무슨 사이야, 개뿔! 응? 됐죠? 네.